네, 여기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인데요. 이 계곡에 는쟁이냉이가 꽤 많이 자생하고 있었는데 올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가 여기까지 여기 나무 있는 데까지요. 완전히 여기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는쟁이냉이가 살아 있는지 한번 확인차 나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아, 여기 새싹이 올라오는 애들이 있네요. 여기 는쟁이냉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아, 그래도 살아남은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안쪽에 이 올라오는 이 새싹들이 는쟁이냉이고요. 이쪽으로 꽤 많이 있었는데 자, 여기도 는쟁이냉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건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있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는쟁이냉이는요, 십자화가 열의 살이 풀입니다. 독특한 향이 일품인데, 냉이 플러스 겨자 플러스 와사비 향이 나면서 톡 쏘는 듯한 식감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아주 매력적입니다. 요즘은 너무 귀해서요. 천명골에 한 명 정도가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효능은요, 항암, 심혈관계 질환,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비타민도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 는쟁이냉이 물김치 또는 열무 물김치에다가 요 는쟁이냉이 잎을 몇 장 넣으면은요, 기가 막힌 맛이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먹어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는쟁이냉이로 만든 물김치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엄지척을 내미실 겁니다. 예, 오늘은 는쟁이냉이 계곡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싱싱하게 살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